캐딜락 리릭입니다. 수평과 수직 디자인에 있어서는 캐딜락이 가장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인데요. 리릭에 와서도 그 모습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릴은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유도돼야 되지만 전기차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큼직한 크릴 자체를 대형 스크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매우 좋고요. 전면부에서 보더라도 차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넓고 낮은 스탠스 덕분에 안정감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키 온락을 했을 때 퍼들램프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뒤 도 손잡이 쪽에도 간접 조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었을 때 리플렉터 같은 것도 좀 아쉽긴 하고요. 실내등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뒤 모두 도어에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 적용됩니다. 앞쪽 도어에도 리플렉터는 아쉽네요. 플레이트 상단에 LED로 조명 깔끔하고요. 이 센터 터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가 더 진하게 보입니다. 뒤에서부터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앞쪽에 풋램프가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서 그 부분이 참 괜찮더라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양호한 편이고요. 특히나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시승 차량의 전면 틴팅이 좀 진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살짝 어둡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캐딜락의 엠블럼에도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릴 테두리 부분에도 근사한 LED 조명이 야간에 분위기 좋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인데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은은하게 쭉 퍼져나가는 느낌, 광원의 폭이 더 도드라지는 형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간 시야 아주 좋은데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비상등을 점등시켰을 때는 일반 깜빡임을 보여줬는데요. 방향지시 등을 켜니까 순차 점등 방식이 확인됩니다.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도 좋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아납니다. 다만 휠타이어 스펙이 지금 20인치인데요. 북미 사양에는 22인치가 적용이 돼서 훨씬 더 보기 좋았는데 20인치는 상대적으로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20인치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50, 20이고요. 아마 국내에 출시하면서 단일 트림에 이 포시즌 타이어를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측면 핸더에 이 충전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보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약간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요. 안쪽에 캡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닫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보통 요 A필러 요쪽에 고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에 고정이 돼서 끝단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전체적인 라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능면에서 부족함은 없고요.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유리 주변부 몰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프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요 뒤로 떨어지는 요 라인과 테일라이트가 깊숙하게 체에 파고들면서도 전체적인 라인을 강조해주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일러는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고요. 예, 위쪽에도 LED로 브레이크 등을 위치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스포일러 상단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위쪽은 눌러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래쪽은 약간 치켜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러면서 다운포스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떨어지는 라인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는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이고요. 뒤쪽에서는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퍼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체가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유지하는 측면에서 오염이나 흠집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 열립니다. 속도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뒤에 트렁크 공간 여유가 굉장히 좋아서 활용도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러기지 스크린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좌우측은 버튼을 눌러서 앞쪽으로 시트백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LED 조명 적용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합니다. 양쪽으로 약간 파여 있어서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LED 조명은 양쪽으로 꼼꼼하게 잘 갖춰줬습니다. 이 공간도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이 공간 잘 활용하시면은 뒤쪽을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펑크 슬킷 같은 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공구류라든가 충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여분의 케이블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깔끔하고 좋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어서 러기지 스크린도 제거를 했을 때의 공간도 좀 보여드려 보면은요. 이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이 폭이나 높이가 제한된 차량에서는 아주 좋은 공간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박이나 솔캠을 기준으로 측면을 보면 약간 높이가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뒤쪽으로의 공간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아쉬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요. 위쪽에도 LED로 조명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캐딜락과 GM 계열 다른 차량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죠. 바깥쪽도 손잡이는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 앞뒤 모두 갖추고 있고요. 숨어있다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저는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 비해서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여닫았을 때도 꽤나 묵직한 느낌? 냉장고나 금고를 여닫을 때의 느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밝은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레이나 블랙 원톤보다는 확실히 좀 화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트 이런 부분들은 오염에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은 그냥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유리 면적 넓기 때문에 앞뒤에서 개방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재를 신경 써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 조절 가능하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기본 적용이 돼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돼 있고 윈도우 컨트롤은 롤 오토 타입의 안쪽에 이 캐치 부분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거 참신하고 좋고요. AKG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을 눌러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매포캣도 크기 적당하고 파티션도 잘 나눠져 있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그리고 조명도 더해져 있으면서 시트 요 아래쪽 마무리를 보시면은 거실의 소파 같은 느낌이 제대로 들죠. 안장도 푹신하고 이 등받이 부분도 길고 충분히 푹신했는데요. 안장은 날개가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치고 잘 잡아줬고 등받이 부분은 날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잘 감싸줬습니다. 이 헤드레스트도 특이한데요. 양쪽에 스피커가 내장이 돼 있죠. 기능 면에서 폭신폭신해서 이 구조적인 특성도 괜찮지만은 쿠션감도 좋고 거기에 사운드까지 더해주니까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센터 터널은 오픈 타입으로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이 아래쪽의 공간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갖춰뒀습니다. 이 플로팅 타입이라고 해서 떠있는 타입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입체감도 좋고 공간 활용면에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페달은 오류관 타입이 아닌 일반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푸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커버로 조금 더 넓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레버 두 번 잡아당기면 분유 높은 가능하고 무릎 에어백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전동 지원이 되어 있고요. 자그만치 33인치 쭉 연결되어 있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OLED가 적용이 되어 있죠.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이 제대로 신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런 공조장치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작했을 때 조작감 같은 거 되게 좋고요.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조명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오토 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다른 캐딜락의 차량들, 내연기관 차량들하고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3스포크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안에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4스포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에어백 상단에 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AKG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총 19개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각 음역대의 해상도가 매우 뛰어난 편이고요. 특히나 고음과 저음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면서도 이 울림이 좋고요. 귓가에 아주 가깝게 고음을 찰랑찰랑하게 쳐주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큼은 꼭 한번 청음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구성이죠. 전원 버튼은 내연기관의 시동 버튼과 같은 구성이고요. 33인치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깔끔한데요. 지금 게이지로 보고 있고 에너지, 보조 시스템, 모던 이렇게 해서 그래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방향지시등은 여기서 깜빡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조명 컨트롤도 터치 타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 트립, 트립 1, 2 해가지고 트립에 관련된 기능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이지 바꾸는, 예, 그래픽 바꾸는 것도 이쪽에 있습니다. HUD는 빠져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에어백 부분 좌측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온, 오프, 크루즈 컨트롤 온, 오프랑 열선은 그냥 온, 오프만 가능합니다. 1단계, 2단계로 단계 조절은 안 되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가 우측에는 없고 왼쪽에만 있는데요. 이거는 패드 시프트 역할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회생제동을 강하게,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줘서 브레이크 역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동 역할도 해주면서 회생제동까지 덩달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메인 디스플레이인데요. 33인치를 생각을 하면 요 부분이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할 때 카메라를 보면 러러랜드 뷰를 기본 적용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 화면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요 협각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메뉴 구성은 아이콘 큼직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와서 투어, 스포츠, 눈길, 빙판길, 마이 모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도 여러 가지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되는데 이렇게 와이드 타입으로 넓게 화면을 다 활용할 수가 있죠.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슬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마치 전동으로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에어벤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누르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저는 좋더라고요. 이 물리키가 좀 있어야 바로바로 승질급한 저 같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좋았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슬라이딩 되는 수납 공간도 갖춰줬습니다. 여기에도 수납이 있고 이쪽에도 수납이 있어서 수납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았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캐딜락이 후발주자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끝에 디테일 같은 경우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컵홀더 테두리 부분도 그렇고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가져가고 있고 센터 터널의 디자인을 쭉 유지하고 있는 암레스트는 큼직해서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안쪽에 공간 여유도 좋고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C타입으로 입력단자 있고요.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왔다 뺐다 할 때 편하진 않았습니다. 고정이 잘 되는 건 좋긴 했지만은요. 그리고 여기도 USB 단자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 이 커버가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요. 버튼 누르는 건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딱 누르면 동작을 하는데 그냥 물리 버튼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였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도 신경을 많이 썼고 아 여기에도 이렇게 손잡이를 배려를 해줬군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요. 약간 텐션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립은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고 안쪽에 거울은 예, 크기가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LED 조명은 은은하고 좋았고요.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오픈 다 가능하고요. 유리 면적 자체가 크고 오픈 사이즈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루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너커튼 여닫을 때 한참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저쪽에서 넘어올 때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은 괜찮았고요. 디지털 미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시야를 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광각 처리를 적당하게 해줘서 시야가 답답한 부분은 없었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사이즈는 적당하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앞쪽에만 적용되어 있고 뒤쪽은 일반 유리고요. 앞쪽하고 동일한 디자인의 도어 캐치는 볼수록 고급스럽게 디자인 잘된것 같아요. 사용하기도 편리했고요. 컵홀더도 큼직하게 잘 갖춰져 있고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무릎이랑 발 공간의 여유는 아주 좋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등받이 각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응접실의 시트 같은 느낌을 아주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좋고요. 헤드레스트는 작은 듯 싶지만 폭신폭신해서 불편하지 않았고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끈 부분 잡아당기면 암레스트 펼칠 수가 있고요. 이 정도의 차량 가격대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일단 암레스트 역할에 충실하면서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슬라이딩 타입으로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 오픈 타입 두 개고요. 승하차도 편리했고, 아, 이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의 여유는 정말 좋습니다.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공조장치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은 바람의 세기,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것들 설정 가능합니다. 아, 이게 뒷좌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됩니다. 에어벤트 디자인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인가요? 아래쪽으로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220V 인버터도 갖춰뒀습니다. LED 조명 같은 경우는 낮에 보더라도 보일 정도로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의 여유가 좋기 때문에 거주성이 좋고 자동차보다는 큰 응접실에 있다라는 느낌, 뭔가 좀 웅장한 느낌,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최근 캐딜락의 내연기관 차량들하고도 대동소이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리릭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고속도로 주행을 할때 느낌은 MRC라고 하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꽤 괜찮습니다. 언뜻 굉장히 좀 찰진 에어 서스펜션이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서스펜션의 셋업은 캐딜락이 과거에는 조금 푹신푹신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럽 지향적인 느낌들 조금 텐션이 있는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차가 하드하거나 막 허리가 불편한 그런 서스펜션의 세팅으로 승차감을 제공해 주진 않고요. 푹신한데 텐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터널 안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있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일반 유리인데 전반적인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관련된 대응 같은 것들이 참 괜찮습니다. 다만 시속 105에서 110km 정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 A필러 끝단에서 루프랑 만나는 그 즈음에서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간헐적으로 들리기는 했는데 요거는 지금 시승 차량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리릭이 다 그런지는 다시 한번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375kW에 610Nm 정도 되니까요. 환산하면 약 500마력 정도의 토크가 62.2kgf m 정도로 환산이 될 겁니다. 힘 좋은 차량을 운행하는 그 전형적인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퍽퍽 터지는 이 토크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차량은 2톤을 훨씬 넘어서지만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스펙의 이 파워트레인을 구축하지 않으면 어려웠었는데 전기차의 장점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듀얼 모터의 AWD가 구현이 되고 있는데 내연기관에 비교를 해 보면은 확실히 이 미세 조정이 잘 된다고 그럴까요? AWD 자체의 그립도 뛰어나지만 앞뒤 모터가 구동력을 배분하고 있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컨트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냥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일반적인 운전자가
와인딩에서 차량을 좀 극단으로 몰아붙여 봤을 때의 컨트롤 같은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차선 변경 같은 걸 때도 찐득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출렁출렁하지 않고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킥다운 했을 때 순간적으로 출근하는 느낌들, 우후! 예, 이 맛에 전기차 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지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의 조절이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계가 많은데 간격유지가 애매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GM 계열의 슈퍼크루즈 컨트롤이 리릭에는 좀 네,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 빠져 있습니다. 리릭의 22인치 휠타이어 스펙에 슈퍼크루즈가 들어간 그런 이 트림도 선택 가능하도록 좀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줬으면은 더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를 선택하려면 1억이 훌쩍 넘는 가격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막 폭 넓게 펼쳐지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뛰어난 이 슈퍼크루즈 같은 것들은 국내 소비자분들도 한번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으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두 번 풀 충전 해봤는데요, 가볍게 500km는 넘어섭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날씨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전기차들은 제가 시승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네, 적어도 사계절을 지나고 나서 평균치 한번 뽑아봐야지, 1년은 유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전비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의 공인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3.9km, 도심에서는 4.1, 고속도로에서는 3.7인데 예,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5km 초중반 뭐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고요. 발컨까지 하고 뭐 정말 전비에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면은 6km대, 예, 킬로와트아워당 6km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회생제동에 관련해서는 시프트 패들이 좌측에만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페달 드라이빙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이 발컨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기차로 넘어오셨을 때 이런 회생제동 같은 것들에 더 빨리 적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까지 곁들여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킬로와트아워당 6km, 뭐 정말 심하게 많이 나올 때는 7km 초반까지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차량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담력 좋고요. 초반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들, 미국차 특유의 그 부드러운 느낌들이 있는데 담력은 꾸준하게 가져가는데 조작할 때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편안하게 이 차를 제동할 수가 있고요. 반복되는 풀브레이킹 테스트에서도 ADAS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 트랙션에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안정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무게 배분이나 섀시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의 이 조합이 참 좋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자세 제어에 대한 안정감 같은 것들도 한몫 이 차량의 풀브레이크 테스트 했을 때 안정성에 거들고 있는 것 같았고요.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고 제가 실내 리뷰 때도 응접실 같다라는 표현을 몇 번 썼었는데 그 이유가 이 차량을 조금 운행을 해보니까 대시보드가 낮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이렇게 좀 길게 낮고 길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응접실에 테이블에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테이블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차량에 있어도 피로도도 적고 또 시야도 굉장히 좀 탁 트여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도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한 건 아니고 이 A필러랑 도어 끝이 만나는 이 끝단에 이렇게 탁 위치시켜놨는데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디자인 면에서도 좀 산뜻한 느낌이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라인을 해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A필러 끝까지 가져가니까 조그맣게 창을 더 추가할 수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작은 차이가 개방감에는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다만 이제 바깥쪽에서 봤을 때 A필러가 그렇게 두껍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실내에 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야는 개인의 호불호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안락하게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 때문에 불안감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마사지 기능은 꽤 괜찮았는데요, 저는 이 컨트롤러가 이게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뒤틀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옆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뒤틀고 위아래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운전하면서 썩 조작하기에 편리했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할 때는 이 차량의 크기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휠베이스도 넉넉하니까요. 굉장히 편했는데 이 구도심이나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는 차량의 크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신경이 쓰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정에 비해서는 네, 이 정도면은 꽤나 넉넉한 편이고, 그렇다고 이 뭐 허리가 길어서 닥스훈트 같이 밑에가 다이고 그럴 정도의 길이는 아닙니다만, 외관에서 슬림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커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디자인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차폭이나 이 휠베이스나 전장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다. 그래서 차량 크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와인딩 같은 데서 조금 극단치로 몰아붙여 보면 이 밸런스 잡는 게 참 잘 잡는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전기 듀얼 모터로 구동력 배분 아주 민감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이 차의 무게 배분이 전후가 정확하게 5:5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이 조향 보조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선 유지를 위한 조향 보조이기 때문에 정말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퍼크루즈 컨트롤은 GM 계열 차량 탈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캐딜락 정도, 리릭 정도의 그레이드면은 정말 슈퍼크루즈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네요. 이 차량은 GM의 얼티멈 플랫폼이라고 하던가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는데요. BEV3라고 알고 있는데 그 CC가 생각보다 확장성도 좋고 강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을 계속 시승을 해보면서 장시간 같이 좀 시간을 보내봤을 때 강성이 굉장히 좋다. 뒤틀린 강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CC 강성이 좀 높다라는 느낌, 든든한 느낌을 꾸준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마사지 기능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컨트롤러는 좀 불편했지만은요. 이 통풍은 1, 2단에서는 크게 못 느끼겠고 3단으로 탁 키게 되면 이제 갑자기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1, 2단은 조용한 반면에 3단으로 딱 켰을 때는 팬 소리가 조금 거슬리긴 했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마 차가 조용해서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방향 지시등 켜놓은 부분이 약간 깊다 그럴까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회생제동을 발로 보통 강하게 해서 강도 조절하는 레벨 설정이 있거든요. 끄기 보통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있지만 특이하게 회생제동을 패드시프트가 한쪽만 달려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쭉 누르면 완전히 정차하는 것까지 조정이 됩니다. 마치 예전에 오래된 큰 그 트럭이나 버스들 보면 엔진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스틱 타입 스위치로 컨트롤을 했었는데 그런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법 괜찮아요. 이거는 금방 적응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발컨이 약간 시간이 좀 걸렸고 이 손으로 쭉 당겨가지고 정지하는 것까지 사용하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적응하기 쉬웠습니다. 차량 크기는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역시 신경이 쓰이는 건 맞지만 이 국도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이 좁은 골목길을 다니시더라도 시야가 좋습니다. 시야가 좋고 시트 포지션이 절묘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막 너무 부담스러워서 좁은 이 도로 다닐 때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정도까지 불편함은 아니고요. 조금 신경 쓰는 정도? 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 차가 생각보다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의 크기보다는 실제 이 수치적으로는 좀 크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캐디락 전기차 리릭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